이렇게 젊은 엄마들이 모여서 한담을 하면서 자기 아기들을 한 데 모아두었습니다. 이렇게 젊은 엄마들이 오래간만에 아기를 두고 엄마들끼리 얘기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아기들을 잊어버리고 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아기들이 앙 하고 울어요. 누가? 그래서 돌아보았더니 예, 그 아기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장난감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누가 가져갔냐면은 옆에 있는 조금 더 큰 아기가 그 아기의 장난감을 빼앗아 갔습니다. 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갖고 싶으면 예, 힘이 있으면 그것을 뺏을 수가 있습니다. 아기들 세상에서도. 그 가르치지 않았는데 하는 거죠. 힘으로 남의 것을 뺏는 것은, 힘으로 지배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 동물들이 사는 모습을 봐도 그래요. 힘이 있는 동물이 힘이 없는 동물을 잡아먹는 약육 강식의 예, 세계입니다. 이 시대가 타락한 세상이죠. 자, 이것이 죄인데요. 이것은 아담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 싶어서 내가 힘을 가지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다스리고 싶은 그런 욕망으로 예, 이 죄가 들어왔고 온 인류가 그런 힘의 논리로 지배당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가 가진 힘을 한껏 예, 뻐기고 싶고 자랑해보고 싶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치챘죠? 바로입니다. 예, 이 애굽 왕 바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야? 나 왕이야. 이 애굽이 어떤 나라야? 얼마나 큰 강대국인데 이 강대국을 지배하는 내가 바로 왕이야. 예, 이런 의도를 우리가 이 성경 본문 곳곳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으로 애굽 왕 앞에 섰습니다. 왜 애굽 왕 바로 앞에 모세가 섰을까요? 예, 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해주기 위해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낸 거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 왕 바로 앞에 세웠습니다. 자,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바로 앞에 선 모세가 1절에 보시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라고 한 그대로 바로에게 전할 따름이에요. 무슨 말을 하라고 그랬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제사를 지내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의식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죠. 모세 말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모세는 바로 앞에 가서 그대로 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대로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바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2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누구야? 하나님이 뭐야?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야? 너희 노예들이 섬기는 신이야? 내가 그런 신의 말을 내가 왜 들어? 나 들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아주 비하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을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 몰라.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보낼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안 듣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은은은 내 안중에도 없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데요.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얘기해요. 하나님 말을 듣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칠 것입니다. 3절에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냐? 하나님이 이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걸 알려주는데도 그 말이 바로의 말에 귀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 바로는 아예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전장을 냅니다. 자, 이 바로의 마음에는 내가 왕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아니야. 내가 다스려. 내가 지배해. 보여주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 5절로부터 말씀을 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함께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여기서 거짓말이란 단어가 나오죠. 저 뭐가 거짓말이라고 해요? 제사를 드리자고 하는 그 말을 거짓말이라 하는 거죠. 모세가 하는 말이 모세가 거짓말을 했다고 해요. 자, 모세는 그거 자기가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말하라고 한 것을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뭐로 몰고 갑니까? 거짓말로. 자, 모세가 이런 거짓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서 그래요. 그래서 이 게으른 백성들이 일을 하기 싫어서 괜히 가서 예배 드린다는 제사 드린다는 핑계로 가려고 그렇게 모함을 하는 거죠. 그래 너희들 일하기 싫어? 너희들 이렇게 게으른 백성들? 좋아 내가 너희들을 게으르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더 엄중한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자 이전에는 벽돌만 구웠습니다. 그러나 근데 벽돌을 굽는 데 필요한 짚을 갖다 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라 합니까? 너희들 게으른 너희들 백성에게 내가 본때를 보여주리라. 그러면서 너희들 내 말 들어야 되잖아. 더 노역을 중하게 하는 거죠. 짚을 어떻게 해요? 가서 주워오래요. 그리고 벽돌을 만드는데 하루에 만드는 벽돌의 양은 똑같이 하라 이전과. 이거는 뭐예요? 더 괴롭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전에 그렇게 벽돌을 만들고 힘들게 고역하고 노동하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었습니까? 아니죠.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모세를 보냈는데요. 지금까지 한 노동도 너무 힘든데 거기다가 더 엄청난 양을 이제 더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바울이 무엇을 노리면서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가 노린 게 의도한 게 뭐죠? 내가 왕이야. 내가 하는 말 너희들 들어야 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는 게 하나님?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왕이야. 이거를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사람들에게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내가 권세 있고 내가 힘 있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특히 이제 우리 남자분들은 내 힘을 믿어. 내 팔을 믿어. 이러면서 내가 누군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자, 이제 이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란 이제 독일의 독재자였죠. 이 사람이 굉장히 큰 대전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도 아주 그 중에 혁혁한 공이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유태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600만 명을 가스실에 넣어가지고 죽였어요. 이 유태인들 싫다고. 왜냐면 내가 왕이야. 이 세상 내 마음대로 해. 누가 뭐래? 나와봐 이거죠. 와, 그 군인들 총칼 든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갈 때 아무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권세가 끝까지 갔습니까? 2차 대전이 종식되고 이 히틀러는 전쟁을 일으킨 주범으로 이제 전 세계의 지탄을 받게 됐죠. 그러니까는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미리 알았던 히틀러는 자살을 했습니다. 무솔리니는 죽어서 시체가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사람들이 던지고 막 굉장히 그 시체를 그거하고 모욕을 했어요. 그걸 본 히틀러는 나도 저런 꼴을 당할 거다 싶어서 미리 자살을 하고 그 군인들에게 내를 화장을 시켜라 이런 것까지 다.
사람의 권세는 끝까지 못 가요. 그죠? 자, 이 바로가 내가 왕이라고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괴롭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성경 어떻게 됐는지. 예, 이 권세 끝까지 못 간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은 내가 왕이다 하고 큰 소리 칠 수가 없는데, 예, 바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한 가지. 왜 이렇게 힘들게 노동을 시키는 것은 바로의 또 한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이 쏟아져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원망을 누구에게 돌리려고 하냐면 모세에게 돌리려고 해요. 아주 그냥 꾀를 냈습니다. 자,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우리가 보기 전에 이 바로가 명령을 했습니다. 애굽 감독관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애굽 감독관이 자, 누구에게 이 명령을 하다라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다스리는 이스라엘 기수런이 있어요. 이스라엘 감독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자기네들 지도자가 있잖아요. 이제 이 바로의 명령이 바로의 감독관에 애굽의 감독관에 다 일을 더 시켜라. 집을 지어와서 해라. 이 말을 시켰더니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독관에게 전달을 했는데 이게 됩니까? 그 하루에 그 벽돌량이 채워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자기는 책임량을 상부에 보고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바로 이 애굽의 감독관들이 이스라엘의 기술원 기록원들을 때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더 맞고 더 힘들고 더 학대당하고 더 핍박당하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참 어리석게도 누구를 찾아가냐면은 바로를 찾아가서 호소를 해요. 당신의 종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왜 힘들게 합니까? 하고 이제 바로를 찾아가면 바로가 그런가 하면서 그걸 감해주겠다 이 소리를 들으려고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바로를 찾아갔는데 바로가 어떻게 말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아멘. 자,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보시면은 그래 너희가 그렇게 고생하는가 좀 감해주겠다 이 말을 할 줄 알았는데 바로가 하는 일은 게으르다 게으르다 너희들 일하기 싫어서 그러지 근데 지난번에 와서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은 너희가 이러기를 자 모세가 한 말을 그대로 이스라엘 기록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하면서 모세가 말하는 그 말투까지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이거는 뭐야 너희들이 일하기 싫다는 거잖아 이렇게 게으른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노동이 가중이 됐는데 이렇게 너희들이 더 힘들게 일하는 이유는 이 말 때문이다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는데 바로 앞에 가서 말한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된 거죠. 아, 바로는 우리를 감해줄 마음은 없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더 시켰는가 하면 누구 때문에? 모세 때문에. 모세가 가서 이 말 안 했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을 안 할 텐데 괜히 저 사람들이 우리를 구해준다 어쩐다 하고 와가지고 바로한테 뭐 가서 예배를 드리자고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게으른 거 아니냐 해서 이 바로가 호통이 쳐서 우리는 이렇게 더 힘들게 됐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모세가 이쁠까요? 모세가 미울까요? 막 믿기 시작했어요. 이 속에서 분이 올라오고 화가 이런 거. 계속 이 사람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모세에게 화풀이를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원망스러워졌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쌓여있는 분노가 있으면요. 괜히 옆에 있는 사람들이 건드리면 큰일 나요. 자, 그래서 이제 19절 보고 보겠습니다. 21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21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누구를 얘기해요? 모세.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이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게 하는 너희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 우리가 저렇게 힘든 것은 너희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막 끓어오르는 이 화를 누구에게 하풀이해요? 모세한테 잘 걸린 거죠. 아유, 안 그래도 막 힘들고 죽겠는데 그냥 니네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 이거를 원망을 쏟아내고 화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만 힘듭니까? 이전에는 안 힘들었습니까? 이전엔 더 힘들었잖아요. 낳는 아기를 죽여. 내가 낳은 아기가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학대와 핍박 속에서 살았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보다 더 힘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와서 힘든 일이 생겼습니까? 그전엔 편하게 있었습니까? 그전에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신 거잖아요. 모세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는 아니라는 거를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의도 바로의 의도죠. 바로의 계획이죠. 지네들끼리 이렇게 좀 원망하도록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독재자들이 하는 수단이에요. 그 수단에 휘말려서 바로 모세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조선시대 이런 얘기가 있죠. 정승이 화가 나면 그 집 강아지가 깽깽거린대요. 왜냐하면 정승이 화가 나면은 누구에게 화풀이해요? 안방 마님한테 화풀이를 하죠. 자, 안방 마님은 억울하니까 그 화를 누구에게 화풀이합니까? 하인들에게 화풀이해요. 이 하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 마당에 있는 강아지를 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승이 화가 나면 강아지가 깽깽거려요. 이것이 사람 사는 세상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나니까 옆에 있는 모세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죠. 정말 어떤 집에 젊은 부부가 아기를 키웠는데요. 좀 이렇게 그 집이 주택인가 그랬어요. 마루가 있는 집에서 아기를 키우는데 이 아기가 마루에서 떨어져가지고 머리부터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뭐 별일 아니겠지 하고 빨리 어떻게 병원에 왔으면 되는데 별일 아니겠지 하고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애가 눈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진찰을 했더니 뇌성마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부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네 탓이다, 네 탓이다. 팍 터지게 싸우다가 이혼을 했습니다. 같이 살 수가 없다고.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고 너무나 속상하는 일이 있으면 이것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네 탓이야 돌리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고 속이 풀릴 때까지 화풀이를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왜 모세를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 죽겠다 힘들다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우리를 살려달라고 했잖아요. 이곳에서 구해달라고 했잖아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사 모세를 보냈는데 모세 안 간다 안 간다 하는 모세를 달래고 얼르고 그냥 그렇게 화까지 내면서까지 모세에게 가라 가라 해서 모세가 목숨을 그 어마어마한 발 앞에 쓰는 게 보통 용기입니까? 잘못하면 내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데 모든 걸 다 바쳐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려고 발 앞에 섰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짝 몰래 어떻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커다란 강대국에 그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 눈을 피해서 올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왕이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서 뭘 해야 됩니까? 맨 처음에 보내달라고 얘기를 해야죠. 보내달라고. 왜냐하면 데려가려고 왔으니까. 보내주세요 말을 해야죠. 그 말 안 하고 일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레레에서 했잖아요. 그러면은 자, 그 바로가 이 공짜 노동력을 그래 가라 얼른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려고 끝까지 버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럼 이렇게 밀고 당기는 이런 어려운 과정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는 백성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주셨구나. 모세가 저 어려운 일을 하는구나. 모세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너무 힘들어요. 힘든 건 사실이죠.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잠깐 이 과정을 견디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뜻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신다는 그 말씀 믿습니다. 이 어려움을 견디겠습니다. 그러면 모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이 험난한 이 모든 일들을 겪어나가기 위해서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견뎌야 되는데 당장 앞에 몸 힘들다고 너 때문에 그렇다 너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런 원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나와서 일자리 제대로 못 찾는데 왜냐면은 일자리를 찾는 감이 떨어져 버려가지고 좋은 일자리가 안 챙긴데 교회 나와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자리 교회 다니다가 일자리 잃어버리면 하나님 그렇게 원망스럽죠. 내 전도한 사람 너 교회 나오면은 뭐 좋은 일이 있다더니 나 힘만 든다 돈만 못 번다 전도한 사람 두려워 원망하지는 않는지요.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몸 편해야 돼요. 나한테 돈 많이 와야 돼요. 이걸 안 주면 당장 하나님 보고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우리는 마구 표현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생각은 무엇인지요? 하나님 이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이 어려움을 겪어나가고 견디며 헤쳐나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고 내 몸 불편하고 내 손에 돈이 손해가 나면은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는 예, 믿음이 약한 자인지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어려움 불평하고요. 조금만 손해보면 불평하고요. 조금만 고단하면은요. 교회 다닐 필요가 있다 없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니까 교회부터 꺼내야지.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되어 있는지 이 세상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살아가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의 권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잘 믿는 척을 또 해요. 뭐라고 하는지 자 2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맨 끝에 보시면은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 너희들 네가 모세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했으면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어?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이 모세와 아론을 심판해 주세요. 혼내 주세요. 징벌해 주세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들 믿음 좋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하나님 잘 믿는데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얘기하지 하나님의 뜻도 아닌 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것을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합니다. 10계명 중에서 3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믿음 좋은 척하면서 하나님을 오만대 다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곤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러 왔는데 더 힘들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을 원망하고 공격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 혼내주라고.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이런 불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시고 나는 어떠한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앙하다가 좀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과정이구나.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나님, 어쩐 일이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겪어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궁금합니까? 아니면 나한테 당장 편함을 주지 않는 하나님, 그냥 믿고 내 옆에 또 이렇게 불편함을 주는 내 옆에 있는 가족들 화가 나고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네 탓이야 내 탓이야 온 원망을 주위에 퍼붓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의 믿음이 잘못됐는지 몰라요. 나 잘 믿는데 이렇게 신앙하는 사람은 교회에 오면 교회를 얼마나 비난하겠어요. 교회에서 하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약속의 백성이 돼서 구해줍니다. 자, 이런 대우를 받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저 사람들 밉다고 기도 안 해요. 왜 저 사람들 저렇게 힘들게 합니까?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사람들 더 힘든 노동을 하니까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모세에게 힘을 줍니다.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내가 한다. 너는 믿어라. 자, 이 약속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보낸 것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들으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을 구해내려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탄 세상의 저항을 부딪혀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일들을 누구의 관점에서 우리는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바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좇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진실한 성숙한 성도의 삶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려우면은 비난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있다 없다 하나님 향해서 손가락질까지 하는 그런 부족한 죄인이 되지 마시고요. 자, 이 모든 일들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가 만들었어요. 바로가. 왜냐하면 내가 왕이다. 나 너희들 다스릴 수 있어. 나 너희들 괴롭힐 수 있어. 한번 겪어볼래? 하고 이렇게 하는 일에 자 그것을 바라보고 정녕 진실한 하나님의 성도님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죠. 자 모세가 온 것이 왜 왔는지를 알아야죠. 모세가 하는 일이 뭔지를 봐야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믿음으로 기다리고 모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협조해주고 이렇게 하진 않고 그 모세를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 앞에 있는 권세자 앞에 여러분들은 굴복하고 복종하고 비열하게 하지는 않는지요. 우리 직장 상사한테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은 무시하고 살아가지는 않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내가 구해내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 앞에 있는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무릎 꿇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성경을 보면 다음 주에도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 나갈 텐데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이 왕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이 왕 중의 왕이시며 진정한 통치자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바로가 겁없이 까부는 그런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 휘둘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와 같은 면이 없는지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